네, 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렇게 저희 매부리TV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생각합니다. 저희 그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소장님이야말로 이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또 우리 상하이 명문대 후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또 최고의 중국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의도에서 한 25년 일했었고요. 거기서 17년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했었고요. 네, 유명한 분이셨죠 그때. 나머지 8년은 이제 IB하고 네. 리서치 본부장 임원으로 승진해서 했고요. 그 금융위기 바로 하기 직전에 이제 중국 가서 그 학예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학교에서 MBA 학생들 가르치고 중국 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금융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 근간을 부동산으로 하는 채널이어가지고요, 부동산 관련 얘기 조금 먼저 여쭈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이제 최근 보도를 살펴보니까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인데 뭐 중국 통계국 자료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이제 중국 부동산 미분양 면적이 5억 제곱미터가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5억 2,400만 제곱미터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중국은 나라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나라라서 단순하게 보도에 나온 통계 내용이랑 또 실제 전문가가 들어본 어떤 현황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좀 어떤가요? 이제 우리 숫자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없어서 뭐 몇억 평방미터 그렇죠. 몇 평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몇 채, 33평짜리 몇 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스케일도 다르고 그래서 뭐 몇억 평방미터 그러면 엄청난 걸로 보이지만 중국이 1년에 그 집을 대략 한 1,700만 채 정도 짓습니다. 1,700만 채요? 예, 팔리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금년 4월 달에 보면 재고가 539만 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가 주택 200만 호 진 게 우리나라 머리 틀라고 제일 마장 끝난 게 재고가 539만 채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통상 이제 가장 재고가 많았을 때가 2013년인데요. 694만 채가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비율로 보면은 보통 한 14에서 15% 정도 판매 대비 그 정도인데, 금년 지금 상태 말씀하신 그걸로 놓고 보면 이제 재고 비율이 4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80%, 81%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수치로 보면 그렇지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코로나 경제. 그래서 오미크론이 이게 3월 달부터 이 뭐 심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콩 심천, 상해 그리고 최근에 북경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중요한 도시들의 셧다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뭐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치 왜곡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2020년 말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한 그 해네요, 그죠? 그 말부터 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좀 세게 했다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또 이게 맞는 얘기라면 왜 이렇게 규제를 세게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2019년에요. 중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동산은 이제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사지 말고 거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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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정부부터 해도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으로서는 이제 2019년, 20년이 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제로에서 뭐 1% 이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플러스로 확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집값, 예를 들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고급 주택은 우리 강남보다도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는 첫 번째는 빈부격차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 분열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우선적으로 이거 막아야 된다. 요게 이제 2019년부터, 2019년 7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 100년 중에서 가장 많이 풀었잖아요. 중국도 뭐, 이제 금융위기 후에 가장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이라는 게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기금속, 이제, 금융시장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국으로서는 뭐 부동산만큼 사실 좋은 투자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그리도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잡았는데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용 돈 풀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한 정책을 이제 2020년, 2021년에 쓴 거죠. 아주 강한 정책을 하시면 어떤 정책이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부동산 투기를 누가 조장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지방정부, 두 번째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중국은 이 땅을 이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은 지방정부 소유입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성마다 다르지만 지방정부 재정이 한 30%에서 많게는 200%까지가 땅을 매각해서 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50년, 70년 임대해주는 그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이 지방정부 예산의 30%에서 200%까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세수예요. 근데 똑같은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만 평방미터만 팔아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바뚜막을 하면은 2만 평방미터를 팔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점이 있었고 거기 이제 발을 맞춰서 부동산 회사들도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핑계가 돼서 옵션 붙이고 뭐 하고 해가지고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또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야 판매가도 올라가는 이제 아주 기현상이 같이 생기죠.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이 이게 이제 호화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킨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해서 과도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는 통제가 하는데 이 기업들의 경우는 이거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만 경기가 좋으면 떳다방도 뜨는데 그 떳다방에 배우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세 가지 빨간색 레드라인을 줬어요. 이거 건너면 안 된다. 네. 첫 번째, 이 부채. 이게 예를 들면 350% 이상 되는 이제 회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금이 이게 예를 들면 단기 부채보다 적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기준을 줘서 요 세 가지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 이 회사는 대출을 중단한다.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린 회사가 바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떠들었고 이슈가 됐던 흥다 부동산, 네.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그 세 가지 레드라인에 걸려서 이제 실질적인 부도 상태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1위 하는 회사를 부도 상태로 몰고 갈 정도로 가면 나머지들도 뭐 다 쫄아서 이제 확장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은행에서의 그 재무 구조가 부실한 또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사는 것, 요거를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샥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은행 대출이 완전히 제로다. 예. DSR이 확 높여버리면 뭐 집 살 사람 얼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시행했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충족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중단시켜버리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우리하고 이제 약간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제한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집 살 수 있잖아요. 또 서울 사람이 지방에 살 수 있는데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각 도시에 호적이죠.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적이 없으면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이걸 좀 풀어주는 거죠. 외지 사람들이 와도 되게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1가구 1주택. 요거는 이제 작년에 하지만 1가구 2주택부터가 되면 대출금리를 확 높여버린다든지 또 2주택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살 수 있는 대상을 제한시켜버리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뭐 그 33평짜리 집 한 채 샀다 그러면 뭐 다 자기 돈이 아니라 그 거실만 내 거고 작은 방하고 큰 방은 예를 들면 뭐 모모 은행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뭐 50% 60% 받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DSR 이런 것 때문에 뭐 주택 자금의 절반 이상 대출받기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다운페이죠. 초기에 10% 20% 정도의 자금을 내고 나머지 80% 90%를 30년 모기지로 갚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한국에서도 중국 가서 아파트를 뭐 30채를 샀다, 50채를 샀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나지만 실제적으로는 10채를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10% 보증금 내고 집을 10채를 산 거죠. 계약금만 거의 낸 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요 다운페이의 액수를 10% 아니라 20%, 30%, 50% 올려버리면 이 구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3년 동안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려고 하던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떨어진 건 아니고 가격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둔화가 돼 왔고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온 거죠. 많이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게 이제 부동산 통계가 조금 뭐 묘하긴 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 정도? 근데 이제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서울, 부산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방의 대도시를 2선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C급 도시, 3선 도시라고 하면 1선 도시, 뭐 북경이나 상해나 신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플러스예요. 하기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선 도시, 3선 도시들은 다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벚꽃피는 순서대로 뭐 이제 뭐가 안 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조금 못 사는 지역, 비난한 지역부터 이제 부동산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대도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중국에 지금 인당 소득이 한 12,000달러 이러면 우리 한 95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때 다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대도시의 주택 소유는 이제 우리는 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소유 주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요가 강한 건데 중국은 실수요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화율이 한 64%지만 실제로 호적을 거기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80% 도시화율이니까 그 도시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 또 도시에 지금 와서 살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수요가 무지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도시는 집값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잠깐 화질을 돌려가지고 최근에 이 저 다시 또 보도에 따르면 이 LPR이라는 걸 인하를 했다고 해요. 이 LPR이 뭐 약간 기준금리 같은 효과를 내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방향의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맞다면은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만큼 어떤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가 LPR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예전에는 그냥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부동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기준금리를 쓰게 되면 시장의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걸 쓰다 보니까 이제 LPR을 기준금리를 썼고 최근에 보면 이제 1년짜리는 그대로 두고 5년짜리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뭐 주택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5년짜리를 낮췄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강한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했냐? 그간 그렇게 때려잡다가 근데 그것은
지금 중국의 그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반 만에 나타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시련?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 4월달부터 상하이를 완전히 봉쇄를 했고 네. 국경을 일부러 봉쇄하는 정도로 갔기 때문에 아마 2, 4분기에 중국 경기가 뭐 예측은 뭐 2%를 한다,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중국으로서는 이제 2%나 뭐 이런 정도 GDP 성장률은 이거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럴 때 부동산에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 그 GDP에서 순수 부동산 관련되는 항목들의 기여도가 한 17%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도 많이 나오지만 상하이가 뭐 셧다운 돼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상하이 쪽에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하이의 뉴스가 중국 전역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인하게 돼요. 과대 반응이.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전체 GDP의 한 3.8%. 그러면 두 달을 완전히 문 닫았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0.6% 정도 중국 GDP가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당초 기대보다 그리고 북경이나 일부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이게 문 닫았기 때문에 그럼 대략 한 제가 볼 때는 이번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한 1.5%에서 2% 정도 GDP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럼 중국이 당초 목표가 5.5%가 목표였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한 3.5나 뭐 4% 정도 수준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부동산이 10% 정도만 이게 늘어나게 되면 바로 거기서 1.7% 정도 GDP를 네.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부터 낮추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부동산을 사는 것을 제한하는 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3선 도시, 2선 도시 부동산이 지금 많이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그걸 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가구 2주택도 허용해 줄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두 개를 막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50%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30% 낮춰줄게. 30%는 20% 낮춰줄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가격 제한이라든지 구매 제한을 살살 전체는 아니고 많이 떨어진 2, 3도시, 3선 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풀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그 대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올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그런 의도 확실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중국이 최근 보면 여튼 LPR 인하한 것도 결국은 최근에 금리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이제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도 전 세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상하이입니다만은 이제 전면 봉쇄를 하고요. 이렇게 좀 글로벌의 큰 흐름과 중국이 거슬러 갈 수 있는 거는 이 중국 자체가 사실 워낙 크니까 글로벌이잖아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중국의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자신감 아니고요. 그 먼저 매맞은 놈이 먼저 일어서는 것. 그런데 이번 이제 2020년 이후에 최근 2년 반 동안의 세계 경제는 코로나 경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킨 쪽이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됐고 그 경기 피크도 빨리 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에서의 역방향, 미국은 올리고 금리를 중국은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주기상에서 서로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뭐 중국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무지막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48일 만에 5,000명 밑으로 안정화를 시켰어요. 2020년.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이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를 잡게 됐고, 그래서 경기는 중국이 가장 먼저 갔고, 미국이 가장 나중에 온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지는 것도 중국이 가장 먼저 떨어졌고, 미국은 지금 피크 아웃하고 내려가는 단계죠. 그러면 미국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단계에 와 있고, 중국은 벌써 이제 경기 하강국면에 들어간 게 뭐 8개월, 9개월 됐기 때문에 경기의 저점 이제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금리를 내렸고 미국은 올렸고, 그래서 그것의 차이는 심플하게 딱 보면은 경기 주기상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번 팬데믹이 끝났을 때 뭘 봐야 되냐고 그럴 때 미국이 금리를 얼마 올리냐, 지금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번 사이클에서 경기 하강에서 누가 가장 먼저 업턴을 하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국이 가장 먼저 바닥에 왔기 때문에 먼저 업턴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나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경기 피크 근처에서는 호재가 많지만 바닥 근처에서는 악재가 많죠. 중국 경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번 그 오미크론의 확산이 중국 경제가 당초에는 U자 형태로 아주 느린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V자 턴을 만들어버리는 하반기에 그 2, 4분기가 이렇게 더 푹 빠지는 바람에 이 경기 부양 효과 때문에 3, 4분기, 4,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가는 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렇군요. 그럼 중국에서 저희가 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미국을 필두로 한 이런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제 금리 현장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중리를 인상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도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시차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네. 우리는 이제 CPI가 뭐 우리도 높고 미국도 7% 8%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2%대로 떨어져야 사실은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스톱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CPI가 2.1%, 2%밖에 안 돼요. 중국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다른 점인데, CPI 구성 요소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아직 이제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 엔겔 개수가 높죠. 먹는 것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CPI 구성 요소에 많이 반영해 놨어요. 그래서 음식료의 CPI 구성 요소 반응 요소가 한 30%, 33%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농담이지만 돼지가 은행을 턴다. 네.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CPI를 자극해서 CPI를 올리고, CPI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금금리가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에 돈이 밖으로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돼지고기 가격이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가 뭐 수억 마리 죽었을 때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돼지야 한 6개월 지나면 또 새끼를 다시 낳으니까, 돼지고기가 이게 폭락을 하니까 중국의 CPI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나왔어요.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 상태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내려서 이게 경기를 좋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지금 금리를 내린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CPI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리를 뭐 이제 확 낮추거나 확 높이거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워낙 높게 왔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CPI 구성 요소 문제도 조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졌다가 떨어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중국은 이미 바닥에 왔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빨리 중국하고 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은 아마 소요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투자 관련해서 저 의견 좀 여쭈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중국 시장에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죠. 뭐 중국 주식도 투자도 많이 했고 또 번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중국은 뭐 워낙 거대한 시장이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이제 좀 커가지고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고 뭐 ETF라든지 이런 형태로 분산 투자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일단 맞는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최근에 개별 주식들을 한국에서 많이 샀잖아요. 그 최근에 떨어진 것의 폭은 중국 주식 떨어진 것보다가 뭐 결코 적지 않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판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지, ETF 산다고 해서 안전하고
뭐 썰물이 되면 그게 ETF든 개별 종목이든 다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뭐 그건 장사가 없는 건데, 그 제가 볼 때는 ETF를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나라나 그 산업이나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 ETF를 사는 것이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것은 ETF를 사는 건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ETF 사가지고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누가 주가 제일 많이 빠졌냐 그러면 나스닥이 중국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러시아가 했는데 주가 빠진 거 보면 나스닥이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금리의 인상이 기술주 버블을 이제 터뜨리는 아주 기재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 중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위험한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투자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를 뭐 샀다든지 뭐 이제 애플을 샀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깨진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뭐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기 시작한 최근 4년에서 5년 사이에 예를 들면 마오타이 주가가 10몇 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만큼 사실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뭐 탑3 안에 들어간 것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면 중국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놈이 이게 마오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마오타이를 산다고 했을 때 마오타이에 그런 리스크가 있냐 그럴 때 그것이 기업의 리스크는 뭐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ETF 사면 안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공부하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나의 문제지, 그것은 ETF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수익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는 ETF 안에 편입되면 종목이 어떤 건지 사실 우리 안 보고 그냥 사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강남에 집값 올라간다 그럴 때 강남에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산다 그랬을 때 다 올라간 거냐,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똑같다. 이것은 ETF도 선별해서 봐야 되고, 또 이제 ETF보다는 개별 종목이 월등히도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이 이미 있는데, 단지 우리가 중국 산업이나 기업을 이걸 제대로 리서치해서 주는 이제 뭐 금융회사가 없고 그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수익을 못 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